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 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이 땅에 일하실 수 있게끔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며 사탄의 일들과 영향력은 결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계속 중보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사탄과 그의 악한 행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 바로 서서 나라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한 대적의 계획들은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완전한 뜻이 이 땅과 사람들의 삶에서 성취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보 사역은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결과는 오늘의 본문 구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입니다. 중보기도의 또 다른 놀라운 결과는 우리가 강한 자, 즉 사탄을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9절.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열방에서 많은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와 영향력을 깨뜨려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사탄과 그의 귀신들의 권세와 영향력이 예수 이름으로 깨졌다고 선포하십시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음을 선포하십시오. 중보기도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끈기, 일관성,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중보기도에 관해서 놀랍고 탁월한 이해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간구기도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삶의 문제들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애를 쓰는 기도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구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어느새 많은 간구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배우고 나서 모든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한번 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와 관계된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미 받은 위치, 믿음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어떠한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도 없이 확신과 담대함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더 많은 종류들이 있으며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중보 기도의 종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심령 안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나라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자의 활동들이 결박되어지며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의와 다툼과 거짓이 멈추어지고 그곳에 평안하고 안정된 일들이 집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그의 영향력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끈질김과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을 때까지,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까지, 도시와 나라 가운데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이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중보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에서,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에서 사탄의 영향력이 결박되어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마음껏 나타나도록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들 안에 있는 기도와 중보의 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열방을 더욱 밝게 비추고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의 마음에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들 안에 있는 기도와 중보의 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열방을 더욱 밝게 비추고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의 마음에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